이다님 천원어치 템 켜주세요. 이 말 뭐 났다고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누가 반지? 아예 나도 몰랐어. 님들도 그러잖아. 맨날 잘 때 뭐 우주 다큐멘터리 틀어놓으면 끝까지 보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었다고 어제 반지의 제왕. 나 분명히 2편 틀어놓고 보다가 스르륵 자려고 했는데 수박 끝까지 봤어. 너무 재밌어서. 방제가 왜 이렇게 맨날 짧냐고요? 아이고 우리 쌀보리 쌀님 때문에 우리 트위치 방제 한번 제가 진심을 담아서 좀 길게 한번 바꿔볼게요. 진심이 담긴 긴 방송 제목.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더 길게는 안 되냐고요? 투수힙의 쌀보리 쌀. 자, 님 두 명 닉네임 적어드렸어요. 아프리카 방제는 개나 준 모습에 아프리카 팬들은 눈물만 나오네요. 아프리카 방제는 개나 준 모습에 아프리카 팬들은 눈물만 나오네요 말고. 아니 수바 아프리카 방제는 또 왜? 아프리카도 방제 그 정도면 되잖아. 아프리카 이다의 일요일 로스트아크 이 정도면 되잖아요. 뭘? 저긴 띄어쓰기도 했다고 심지어. 말머리에 과일 하나 달아줘요 상큼하게. 성자 차별하는 거임 님들 열릴 필요 없까지는 쳐낼까요? 육해제한 안 풀리냐고요? 그거 풀리면 골드값 또 전세상 갑니다. 그거는 저도 캐릭이 많지만 육해제한은 좀 풀리는 건 반대고 육해제한 대신에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줘야죠. 보상은 주긴 줘야지. 맞잖아 수바. 이거 무슨 캐릭터 많이 키운 사람이 호구도 아니고 그냥 실링이 딱인데? 육해 넘어간 캐릭으로 군단장 들면 막 실링 한 몇십만씩 좀 주고 몇십만까지는 아니고 10만만 줘도 빵긋하겠다. 50만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많을 것 같고. 딜러 서포 각각 6회로 나누면 라코토 덩달아 해결됩니다. 딜러 6회 서폰 6회 레이드? 개끔찍하다 진짜로. 그러면은 라포스는 해결되긴 되겠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님들이 게임 개발자에 있었으면 게임 망했을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성화 성화 성화! 아이 성화 걸렸. 아이 미친 진짜. 야 수바 나 몹이랑 싸우는 거야? 사람이랑 싸우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저 이모티콘은 너무 귀엽지 않은데? 던전에서 실수를 해도 아이디 옆에 목코코 달렸는데 저거 감사콩 하면은 뭐라고 못하겠어. 너무 귀여움. 사실상 모니터 뒤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리털 숭숭한 30대 아저씨인데 그걸 알면서도 형님 같은 극 슬렌더 남이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설레던데요. 뭐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렵네. 부부인가 보다. 부부신가요? 아 고어 축하드립니다. 오! 형수님 나이스 샷. 형님 나이스 샷. 늦게 마세요. 이제 막 쿠쿠 다니는 쪼랩 스펙 상당 가능하나요? 저분만 할게요. 닉네임 알려주세요. 소영구 13이요. 자 일단 우리 모코코 선생님, 네 일단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닉네임부터 좀 바꾸세요. 자 지금 보니까는 쿠쿠 세이트는 들어가는 환류소서네요. 지금 각인 세팅 보면은 아름답게 돼 있고요. 특성도 지금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악세 잘 맞추셨고요. 선생님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녹슨 것 같죠? 이 품질 색깔이. 요거 조금 몇 번 눌려가지고 파란색 정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50%대에 딱 걸려버리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확률이 개박살이 나니까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쿠쿠 이상 던전을 갈 거면 7렙을 써요. 7렙을. 돈 더 모아서 보석만 7렙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강화를 올 20강을 찍게 되면은 템랩이 1490이 되죠. 그때부터 장비 계승해가지고 그냥 쭉쭉 강화하시면 돼요. 일단 닉네임은 제가 왜 이런 닉네임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 선생님이 한번 봐봐요. 자 선생님이 마을에 있어요. 근데 막 이런 아이디가 존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뭉쳐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거 뭐 같아요? 작업장 같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금 여유 될 때 좀 바꾸시면 돼요. 저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냐고요? 나빠. 잠영호도 아니고 저런 거요? 아니 님들 냄새 안 납니까 지금? 예? 딱 영정 목록에 있는 닉네임 갖고만 뭘 또
아, 소영93님 닉네임 추천 좀 해달라고요? 아, 이거 뉴비분이니까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소영93 그리고 보유 캐릭 보면은 필줄게 따라왕 나 예쁘지 융암동 송주먹 퀘스트몽크 하나 시켜라. 보시면 이분은 일단 여성 유저로 추정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남자인 친구의 권유를 받고 키운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고요. 이분 성격으로 보면은 약간 뭔가 외롭지만 게임에서까지 만나고 싶진 않아. 그래도 뭔가 좀 말동무가 필요한 그래서 들어간 친목 길드도 있고 하지만 응암동 솜주먹 퀘스트 좀 그만 시켜라. 아내는 약간 남성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소설이스를 키우고 있다. 93년생 그럼 님의 추천 아이디는 뭐냐? 응암동 종말의 날 추천드립니다. 아니 뭐 연공 같으면 대충 커. 숨어. 아 숨어. 23년도 첫 위기였다. 형은 이제 닉네임 스스로 짓지 마. 에휴. 아니 저기요 노래 그 합성을 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진짜. 연희님은 참 이쁜데 왜 항상 저러냐고요? 저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선생님? 왜 무슨 말씀이시죠? 야 솔직히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나 저렇게 연희님처럼 얼굴 가지고 컨텐츠 하는 거지. 나 같은 애들이 해봐라. 야 진짜 방송 처음 들어온 애들은 B급 방송인 줄 알고 나간다니까요. 이다 센세도 수염 그리고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그 모자 가지고 놀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준 건데 방송용이 아니야. 밖에서 쓰고 다녀라고 준 거라고요. 나도 와이프가 사준 모자 전용모라고 놀리더라고. 아, 공채님 어서오세요. 와이프가 사준 모자 전용모라고 놀린다고요? 근데 솔직히 내 모자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배부름을 알까요? 한 달에 1,000원, 1,000원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작은 저기가 있었네요. 디코에 올라온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큐큐큐. 또 뭘 올렸길래?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아 웃겼고요. 자 가기 전에 오늘 실링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기상수사 강아 한번 누르고 가겠습니다. 붙을 것 같다고요? 님들이 선택하세요. 강아 누를까 말까? 님들이 선택하세요. 강아를 누를까 말까? 알았어. 뚜둔 뚜둔 뚜둔. 자 피날레 부금 깔고 가겠습니다.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새 오빠!